윤지 프로. 아! 지금 전화 가능해요? 한번 해볼게. 안 받을 수도 있어요. 아! 지금 최철한 선수의 와이프. 네. 윤지 프로. 제가 전화를 해볼 건데, 우와. 애들을 보고 있다 그랬어요. 우와. 그리고 이제 운전도 하고 있다고 해서 받을지 안 받을지는 모르겠지만, 한번 해보겠습니다. 애기 몇 살이에요? 아들이 되게 어린데 정확하게는 모르겠네요. 물어보죠. 네. 어떻게 과연 가능할 것인가? 짧은 전화 인터뷰. 여러분 질문 올려주세요. 질문. 여보세요? 지희야. 하이. 하이. 너 지금 뭐 하고 있어? 나 애들이랑 지금 밥 먹으러 나왔는데. 아, 밥 먹으러 너 그 나왔구나. 애들이랑 셋이서? 엄마랑. 지금 바둑TV 유튜브 생방 중이야. 나 되게 반응이 덤덤하다. 그럼. 안녕하세요. 시청자분들이 애기들 몇 살이냐고 궁금해하시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윤지 3단이고요. 저희 아이들이 이제 많이 커서 6살, 3살입니다. 와! 7살, 4살. 7살, 4살. 한 살 더 먹었으니까. 새해가 밝았으니 7살, 7살. 아~ 7살이면은 학교는 아직 안 들어갔나? 아직 1년 뒤에. 1년 뒤에. 아, 그렇구나. 근데 어쨌든 지금 바뀌어가지고 최철한 저기 남편분 바둑을 못 보시는 거죠? 보면은 그렇게 별로 결과가 그렇게 그래서 안 보는 거구나. 그렇죠. 그래서 그냥 서로 그냥 덤덤하게. 덤덤하게. 그렇죠. 그러면은 궁금한 거 있어. 오늘 시합인 거 알았는데 결과를 들어오면은 집에 들어오면은 물어봐. 결과는 알죠 제가. 이렇게 대놓고 응원하진 않지만. 사이버그로나 이런 인터넷을 보면서 바둑을 보긴 보죠. 그러면은 철한 오빠가 들어왔을 때 이겼을 때랑 졌을 때랑 어떻게 달라? 일단은 이기면 전화가 먼저 옵니다. 아, 그래? 전화가 먼저 와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덤덤하게 이겼어 이런 말은 절대 안 하고 그냥 뭐 밥 먹었는지 뭐 애들은 잘 있는지 이런 거 물어보면 이긴 거고요. 여러 개 없어. 그러면 진 거예요. 그래서 막 좀 슬퍼하면서 삭히고 있는 건가? 그냥 이기면은 먼저 말을 막 걸고 싶어 하고 걔가 신나서 어땠냐, 이렇게 그쵸? 오늘 어땠냐 하면 이제 딱 이제 얘기가 막 줄줄 나오고 막 신나가지고 이겼으니까 안 됐다 그럼 이제 연락이 안 오고 집에도 늦게 오고 아 그래? 다음날 아침에 만날 수 있을 정도로 이제 아 그렇구나. 재밌다. 대화를 안 할 수 있게. 그렇죠. 아 여기 또 시청자분께서 최철한 프로와 실제로 바둑을 두는지 궁금하다고. 바둑을 그 결혼하고 대회에서 한번 만났어요. 진짜? 대회에서. 그래서 같이 대박. 가서 이제 바둑을 두는데 제가 또 열심히 뒀어요. 또 이기려고. 최선을 다해야지. 그래서 또 열심히 뒀더니 바둑이 진짜 유리한 거야. 아 진짜? 대박. 그래서 그냥 오늘 적당히 하고 이제 뭐 가는 건 줄 알고 있었겠죠? 근데 제가 막 거의 엄청나게 열심히 뒀어요. 약간 좀 보니까 초조해하더라고. 질까봐. 그렇죠. 완전 초조하다가 이기니까 근데 엄청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 제가 그날은 좀 기분이 언짢아서 같이 가지 않았어요. 그 뒤로는 사실은 대회에서 만나지도 않았고 집에서도 이렇게 둘이 두거나 하진 않는데 수민이 이제 첫째 애를 바둑을 가리키게 됐어요.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바둑판을 처음 이제 꺼내게 됐긴 했는데 둘이 두진 않고 이렇게 같이 앉아서 좀 하려고 하죠. 가리키려고. 그러면은 궁금한 게 또 있는데 수민이랑 홍재 아들 딸이 만약에 프로 한다면은 시킬 생각 있어? 그거는 이제 저희가 얘기를 한번 했었는데 이제 만약에 얘가 이제 원하지 않으면 사실 할 수 없는 거니까요. 근데 원하는데 잘해요. 대능이 이제 우리가 판단했을 때 진짜 해도 되겠다. 이러면은 시킬 수 있는데 본인이 좋아하고 재능이 있으면 오케이.
근데 둘 중에 하나가 안 되면 이렇게 최대한 포기를 시켜야죠. 아, 본인이 아무리 좋아해도 재능이 없다고 아, 하면 포기하는 길로 이끌겠다. 그렇죠, 그렇죠. 아, 그렇죠. 워낙에 치열한 생이니까. 그렇죠, 그렇죠. 근데 이제 잘하고 재능도 있는데 좋아해. 그러면 저희도 이제 시도해보자라고 생각해서 좀 어릴 때 시켜야겠다고 해서 6살 초반에 지금 처음 시작을 했어요. 오, 6살 초반에? 네. 어, 빨리 시작하긴 아니요, 했네. 아니, 6살 후반에 이제 얘기가 잘 되고 그래서 이제 배워도 되겠다 싶어서 했는데 네. 첫째는 아, 그닥 모르겠습니다. 아직은 잘. 네. 둘째가 더 재능이 있을 것 같아요. 오, 아들이? 아들이? 승부욕이 있는 스타일이어서 첫째보단 둘째가 둘째가 근데 좀 기다려야겠네. 아직 많이 어려가지고. 아, 그렇죠. 너무 어려서.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그러면은 뭐 마지막으로 아, 네. 저 안녕하세요. 제가 인사가 늦어서 선배님 안녕하세요. 저 바둑캐스터 이유민이라고 합니다. 아, 네. 많이 봤어요. 아, 아 목소리를 들었을 땐 제가 잘 몰랐는데 아, 알죠. 누구신지요? 했어 지금? 아, 감사합니다. 아니, 아니. 목소리는 모르는데 이름 알고 얼굴 알죠, 다. 아, 네. 아, 감사합니다. 네, 많이 봤습니다. 네, 아, 네. 저도 정말 바둑리그 진행하실 때 많이 봤는데 오늘 네. 전화 통화 너무 감사해요. 아, 네네네. 지희야, 지희야. 그 마지막으로 네. 그 남편 저기 응원 한마디 해주세요. 아, 또 메시지 이런 거? 메시지 뭐야, 같은 거. 그 오글오글 거리는 거 있잖아. 아, 네. 우리 신랑하고 제가 말은 이렇게 많이 하지 않는데 시합날 특히 특별히 그냥 말하지 않아도 통하는 무언가가 있습니다. 와, 소름. 말하지 않아도 서로 그냥 배려하고 그냥 그렇게 하고 나가는데요. 근데 항상 그렇게 좀 편안하면 결과가 괜찮더라고요. 알아서 잘 할 거라고 믿어요. 와, 감동이다, 감동이다. 네. 아, 그래요? 네. 감동이야 진짜. 남편 사랑하나요? 아. 그럼요. 근데 약간 의리가 더 의리로 사랑한다. 의리도 사랑도 있지만 그쵸? 의리도 있는. 아, 좋았어, 좋았어. 그 사람 부담도 같은 의견일 거예요. 제가 얘기해봤는데. 아, 네. 의리 중요하지. 지금 시청자분들이 같습니다. 네. 시청자분들이 지금 다 최철한 사모님 부럽다고. 부럽다고. 그래요? 너랑 그래요? 결혼해서. 그쵸, 제가 좀 괜찮은 여자. 아, 좋았다, 좋았다. 알겠어, 지희야. 어쨌든 전화해줘서 네. 고맙고. 네. 다음에 내가 또 연락할게. 네. 바이바이. 네, 감사합니다. 네. 와. 전화 재밌네. 눈물 나네. 아, 진짜. 이거 윤디. 아, 지희가 전화 잘해. 말을 너무 잘하시네요. 근데 제가 지희랑 바둑도장에서 몇 년을 같이 공부했었거든요. 아. 그때부터 근데 말을 진짜 잘해. 아, 진짜? 되게 웃긴 스타일이야. 네.